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영역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죠. 정치라는 영역이 있죠. 경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영역이 있죠. 또 과학의 영역이 있죠. 종교의 영역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각각의 영역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원리대로 분화되고 발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는 정치라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술이란 예술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운영돼야 됩니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연질서는 어떤 원리에서 움직여질까요? 운동과 운동의 법칙이 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죠.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자연계에는 그런 원리가 작동을 하죠. 예술의 영역은 무엇이 주도할까요? 여기는 창조성이 주도를 해야죠. 여기는 감수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 군대라는 영역이 있다. 여러분 군대가 예술성이라든가 감수성에 의해서 이 군대가 유지됩니까? 아니죠. 여기는 규율과 복종이라는 어떤 원리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 정치 영역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어떤 통치 원리에 따라서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영역들은 주권이 있다는 거죠. 예? 주권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다른 영역을 침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했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회가 저등한 사회에서는 미분화된 단계에서 점점점 사회는 분화된 상태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끔 너무 열광적인, 너무 신앙에 뜨거워서 하나님의 뜻은 마치 이 세상 전부를 마치 교회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그냥 기업이 되면 됩니다. 학교는 학교로서 충실하면 돼요. 병원은 병원의 원리대로 충실하면 되는 거지 병원을 교회로 만드는 거, 회사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 예. 이게 영역주권의 원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국회를 운영하잖아요. 국회를 운영하는데 꼭 여기서 조창기도회만을 고집을 하거나 국회의원이 전부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이게 기독교적인 그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카이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정이나 기업이나 회사나 뭐 이런 모든 기관들은 꼭 그것이 기독교적인 형태를 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띄지 않아도 기업이든 회사든 또 어떤 조직이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아까 두 정부론하고 맞는 건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가서는 그는 회사의 사장으로 일을 하는 거지 장로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얼굴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장로가 돼야 되는 거고 회사에서는요.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으로서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충돌을 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업의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그냥 계약에 따라서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일하면 당신은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업은 기업다운 기업이 되는 거죠. 이게 영역주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사는요 경영의 원리에 따라서 경영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회사를 교회로 만든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원리를 따라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기업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게 영역주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열광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강물이 흐르게 만들자. 막 이런 생각을 막 옛날 우리가 김중곤 목사님의 그 민족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이런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여기에 막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부 군대도 그냥 기독교 군대가 돼야 되고 회사도 기독교 회사, 대학도 기독교 회사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다양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원리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영역을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되 그 제 영역, 각각의 영역은 그 영역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이 사회를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